다음에는 그 동부의 이보험장 저 사역자님께서 타락론에 대해서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악과와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려는 본심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나 자기도 모르게 악을 향하게 됩니다. 그것은 죄의 뿌리인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원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원죄로 인하여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죄가 무엇일까요? 이 원죄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 신도들은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6절 이하를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선악과가 금단의 열매일까요? 아니면 사과나 복숭아 같은 물질일까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선악과가 과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뿌리라고 알고 있는 이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과일일까요? 아니면 비유와 상징일까요? 그리고 성경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나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인간을 타락시킨 존재가 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뱀은 또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뱀은 인간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하늘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뱀도 문자 그대로 뱀일까요? 아니면 비유와 상징일까요? 오늘날까지 원죄인 죄의 뿌리라고 알고 있는 선악과와 사탄, 이 뱀의 정체에 대해 그 무엇이라고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궁금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에 인간 타락행위에 대하여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인간 타락행위에 대하여 간섭하지 못하였을까요? 이러한 궁금한 내용들을 통일원리에서는 상세하게 밝혀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천북궁교의로 초대합니다. 천북궁교의 천북센터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새 말씀 원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꼭 오셔서 들어보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